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관련 리스트 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차는 토요타의 주력 모델인 캠리 8세대입니다. 캠리는 1982년에 1세대 모델이 런칭을 했고요.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900만 대가 팔리면서 이미 검증받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캠리가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세단의 기본기에 충실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캠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토요타 캠리의 장점과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캠리에는 토요타의 킬룩 디자인이 적용되어 다른 모델과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단으로 분리된 그릴이 적용되어서 개성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모습이고요. 바이빔 LED 램프가 전 모델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굉장히 개성적인 것은 물론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또 전력 소모를 줄여서 연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세대의 캠리 전차량에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일상 주행에서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라디에이터 그릴에 셔터가 장착되어 엔진 예열이 필요한 경우 셔터가 닫혀 엔진의 빠른 예열을 돕고 주행 중에는 엔진룸으로 유입되는 공기 저항을 차단하여 차량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측면에서의 특징은 TNGA가 적용되면서 낮아진 후드라인과 벨트라인이 굉장히 저중심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바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전진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디자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도 굉장히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윈도우의 캐릭터 라인을 낮춰서 바깥을 보이는 시야를 확보한 것도 있고요. 쿠페 같은 이 지붕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윗부분을 높여서 2열 공간에 충분한 헤드룸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서 스포티함과 활용성을 두 가지를 양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형 캠리에는 18인치 휠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휠하우스의 해밍 처리와 리어 서스펜션 구조 변경으로 인해 타이어가 돌출되는 느낌이 강조되며 낮은 편평비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보다 스포티하고 타이트한 사이드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와 사이드의 스포티한 디자인은 후방으로도 이어집니다. 범퍼를 감싸듯이 튀어나온 리어 패널 디자인은 와이드 스탠스를 강조하여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리어 글래스를 옆으로 넓게 확장하여 개선된 시인성과 함께 C필러가 슬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통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리어 시트는 폴딩되는 기능으로 넓은 트렁크 역시 세단의 실용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위치가 뒷좌석 시트 하단부로 이동되고 12V 배터리의 위치도 변경되어 기존 모델 대비 30L 정도 공간이 확대되고 4개의 골프백 적재가 가능할 정도로 활용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트렁크 도어 지지 방식도 기존 스프링 타입에서 가스 리프터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익스테리어처럼 크게 바뀌었습니다. 명확히 구분된 운전석과 동반석 공간은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을 배려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낮아진 시트 포지션입니다. TNGA가 적용되면서 22mm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더 누워져서 훨씬 더 스포티한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보다 컴팩트해지고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도어 패널 쪽으로 이동해서 쾌적한 운전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계기판에 새롭게 적용된 7인치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다채로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탑승자의 신체가 닿는 부위에는 가죽 느낌의 소프트패드가 적용되었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색감이 달라지는 타이거의 트림과 빛의 반사를 억제한 새틴 도금을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공조장치 조절 다이얼 역시 실타래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그립감을 높였고요. 또 실내 조명에는 눈부심을 방지하는 렌즈와 화이트 LED를 써서 디테일까지도 신경 쓰는 브랜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형 캠리에 쓰인 시트는 앉는 부위 바로 아래는 부드럽게 그리고 그 위의 부분은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쇄골 부분의 압력을 분산시켜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확연히 저감시켜줍니다. 또한 측면 지지 영상으로 인해 다이나믹 주행 시에도 운전자를 잘 잡아줍니다. 이외에도 넉넉한 시트 쿠션 및 편안한 등받이 각도, 뒷좌석 원터치 윈도우, 두 개의 USB 충전 단자와 사용 편의성이 증대된 아이소픽스 등 뒷좌석 동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8인치 터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 기호에 따라 화면을 최대 4구역까지 분할 가능하고요. 슬라이드 및 줌인 줌아웃에 핀치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주로 상위 기종의 기본으로 적용되는 주행 편의 장치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교차로나 정체 구간에서 잦은 페달링이 필요 없어서 굉장히 편리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토로케이션 타입의 TPWS가 적용되었고요. 각 타이어 공기압 이상 유무를 구분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조기 하단부에 마련된 핸드폰 수납 공간,
그리고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커피 보관이 가능한 컵홀더라든가 간단한 서류와 물병을 함께 수납할 수 있는 도어 포켓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세단으로서의 편의성을 크게 늘렸습니다.